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불로 만든 궤를 돌아.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불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그러고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성을 포위하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서 양풀 나팔 윗개를 든 제사장 7명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위되는 궤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의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영적인 세질이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영적인 새로운 포문을 여는 거룩한 은혜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동안 이 대제 7가지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요, 오늘은 자유분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빨간 클립이 하나 있는데 혹시 보이세요? 네, 아무도 저를 안 보시는군요. 바로 자막으로 넘어갔는데요. 네, 이 작은 클립 하나로 2층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대개는 아니 어떻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빨간 클립 하나로 2층 집 한 채를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일 맥도널드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이야기를 담은 빨간 클립 한 개라는 책이 있어요. 어느 날 이 카일은요, 책상 위에 있었던 작은 빨간 클립 한 개를 가지고 비거 앤 베러라는 게임을 떠올리게 됩니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물물교환을 해서야 마침내 큰 집을 살 것이라는 그런 황당한 계획을 자기 블로그에 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 물물교환이 시작이 되는데요. 보세요. 빨간 클립으로 물고기 팬으로, 물고기 팬을 문 손잡이로, 문 손잡이를 캠핑 스토브로, 캠핑 스토브를 휴대용 발전기로, 휴대용 발전기를 즉석 파티 세트로, 즉석 파티 세트를 스노우 모빌로, 스노우 모빌을 야크 여행권으로, 야크 여행권을 큐브밴으로, 큐브밴을 레코딩 계약서로, 레코딩 계약서를 1년 무료 임대권으로, 1년 무료 임대권을 앨리스 쿠퍼와의 오후로, 앨리스 쿠퍼와의 오후를 키스 스노우 글로브로
또 키스 스노우 글러브를 영화 출연권으로 마침내 키플링의 2층 집으로 얻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당시 이 빨간 클립 이야기가 열풍을 일으켰었는데요. 저는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빨간 클립 한 개에서 2층 집 한 채가 무득 우리 믿음의 여정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 없는 것 안에서 위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의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과 블레셋에 대한 승리로 이어지고 에스겔의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형들의 미움을 받던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만민을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빨간 클립 한 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결과와 성취를 이루어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성경에 남긴 위대한 성취와 역사들을 적용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요 잘 대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클립 하나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클립 하나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 나이쯤 되고 신앙의 나이대가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분 머리에 쌓이는 지식은 많지만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리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정도 말고요 정말 내 삶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작의 미약함과 나중에 창대함 사이의 과정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 과정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이 직면한 여리고의 이야기가 또한 그렇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유랑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남고불락의 상징과 같았던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함락시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들어갔던 믿음과 순종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견고한 성 여리고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지중해 해안에서 이 욥바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의 시발점이자 지리적으로 가나안 관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 중부지방의 이 동서횡단 도로를 장악하게 되는 이 여리고를 점령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전략적 요충지였던 여리고는 뭐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아주 견고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요 여리고는 규모면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은 이 보통 성읍의 크기와 같지만 성벽의 구조면에서는 어느 성보다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가파른 절벽 경사지 정상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중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외벽은 자연 암석의 기초에 세워진 벽이었어요. 그 두께만 해도 6m가 넘는 아주 두터운 벽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외벽이 35도 각도로 되어 있어서요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게다가 이 외벽과 내벽 사이 이 외벽을 두고 내벽이 또한 있었는데 이 내벽의 두께도 거의 4m가 이르고 높이는 9m여서 여러분 아주 멀리에서도 이 여리고성의 위용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성전에서 이 성을 함락시키는 전통적인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에 잔입을 하거나 이 위장 진입을 하는 방법이죠.
이 트로이의 목마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급습해서 성문을 여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의식하고 물 셀 틈 없이 성문을 완전히 봉쇄시킨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 진입이나 어떻게 잔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두 번째는 성을 타고 올라가서 점령하는 방법입니다. 전면전이에요. 공성전과 같은 병법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지금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여리고는요 이중성벽의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30도의 아주 가파른 기울기로 절벽 위에 세워진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벽의 구조상 성벽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넘어갈 수는 없었던 거죠. 성벽을 오르는 순간 아군의 피해는 엄청나는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도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세 번째는 성을 포위해서 이 공급로를 끊고 괴사를 시키는 거죠. 물자가 없이 완전히 고립된 성 안에서 견디다 끝내 항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 안에는요 이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최대의 수원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 안의 사람들이 몇 년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엄청난 시간적인 손실과 이 군사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게 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리고는요 정말 그 상징적인 의미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점령이 불가능한 성이었어요. 그런 여리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여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반드시 점령하고 돌파하고 승리해야 하지만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이유들로 가득한 그런 삶의 이유들을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견고한 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문제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진전이란 있을 수 없는 그런 것 말이죠. 물러설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는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들, 늘 삶의 과제로 떠안고 있는 문제가 돌파가 안 될 것 같은 장벽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매우 매우 큰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신 과정을 여러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리고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과정 안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과 도전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제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정복의 방법들이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데요 모두 일곱 가지의 지침이에요. 첫 번째, 모든 군사들은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행진한다. 두 번째,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 행진한다. 세 번째,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행진을 한다. 네 번째, 7일에는 7번 성을 돌며 행진한다. 다섯 번째, 7개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분다. 여섯 번째,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든 군사들은 함성을 지른다. 일곱 번째, 성벽이 무너지면 진격한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건 누가 봐도요 지금 군사적인 작전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거는 병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군사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해되지 않는 명령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지금 이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히브리 동사는요, 신적 현재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래 시제, 먼 장래 어느 날에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 일이 이미 완료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성취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만 했어요. 또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앞으로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종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여리고를 상대로 벌이는 그들의 전투는요,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For victory가 아니라 from victory입니다. They fight from victory, not for victory.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결정짓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곧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요, 싸워서 이겨서 얻는 땅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얻는 땅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 신적 현재 완료형 동사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쩌면 내 능력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좌절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 바로 이 신적 현재 완료형 동사 이 시제 아닐까요? 싸워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순종해서 얻을 수 있는 승리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약속하신 문제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순종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차원으로, 곧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보지 않으면요, 그럼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절대 답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전략으로 이겨보고자, 돌파하고자, 넘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뼈아픈 실패와 시행착오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여러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라 할지라도 그 성을 얻기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7일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그분의 말씀 그대로,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지침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첫 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군대들에게요, 여리고 성을 둘러싸고 그 성을 한번 돌라고 하십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빙빙 그 주변을 돌다가만 가요. 지금 여리고 성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다는 이야기를 보면 지금 여리고의 군사들도 이미 그 전쟁의 준비를 마치고 방어태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와서 소리 없이 빙빙 돌다가만 가요. 아니 뭐 첫날이야. 대체 뭐 하는 거지? 여리고 군사 입장에서도 처음에 막 긴장을 했겠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이, 그 하나님의 때가 세상 속에서 조롱받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아주 무력한 시간 말이에요. 한심하고 미련하고 무모하게 보이는 무력한 시간의 도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돌게 하십니다. 아, 정말 이렇게 돌다가 돌아버릴 것 같이 계속 돌아요. 왜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 성을 돌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7일의 행진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한 갈망을 쌓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원하고 갖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이 생기면 그 주변을 빙빙 돌아요. 빙빙 맴돕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조카들을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갔어요. 가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받을 만한 때 제가 데려가는데요, 이게 나름 조카 장난감 사주는 재미가 굉장히 솔솔하기 때문에 때로는 막 칭찬을 만들어서 데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조카는 저를 이 장난감 대왕이라고 불러요. 갑자기 막 환하게 활짝 웃으면서 장난감 대왕님이라고 부르면 갖고 싶은 게 생겼다는 의미예요. 제가 그 가게에 들어가서 지하나 정하나 너네 원하는 거 가지고 와, 이모가 사줄게 라고 애들을 풀어놨어요. 그러면 한참 이것저것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제가 가서 사고 싶은 거 골랐어? 라고 하면요, 배실배실 웃기만 하고 말을 안 해요. 큰 조카는 이제 좀 컸다고, 그런데 다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괜찮나? 이런 소리를 할 줄도 알아요. 너무 갖고 싶은데 이모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 입으로 사겠다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뭐를 원하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애들이 계속 한 주변을 계속해서 빙글빙글 맴돌아요. 아주 무관심한 척 돌지만 동선은 고정되어 있고 시선은 꽂혀 있어요. 한 곳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맴도는 횟수가 많을수록 강렬하게 그것을 원한다는 의미이고요, 돌면 돌수록 반드시 그것을 꼭 갖고 싶다는 마음이 훨씬 더 강렬해집니다. 그럼 시선 끝을 따라가서 제가 그걸 탁 집어가지고 이거 갖고 싶어? 라고 부르면 어김없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아이템을 구경하러 매장에 가보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주 눈에 잘 띄지 않도록 굉장히 무관심한 척 맴돌지만 마음의 시선은 내가 원하는 물건에 가 있고 돌면 돌수록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정복은요 숙명과 같은 과업이었어요.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저주시는 은혜가 값싼 은혜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섯 바퀴, 일곱 바퀴, 총 13바퀴 여리고를 돌게 하셨을까요? 말없이 여리고를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비참한 시선을 견디며 그들은 계속해서 그 성을 돌고 또 돌아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의 마음에서 여러분 무엇이 자라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 성을 돌 때마다 무엇이 자라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겐 열망이 자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 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한 열망 말이에요. 어느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의 일화가 있었는데요. 처음 이 자매가, 이 그녀가 이 바이올린을 배울 때 음악의 이 조기 교육이 여러분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정상의 우뚝 선 뮤지션이 되기까지 그 과정은요 굉장히 아주 뜨거운 의지와 열심이 필요한 혹독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부모의 노력과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러면 자녀는 불행에 빠집니다. 스스로 음악을 원해야죠. 스스로 하고자 해야 해요. 그래서 자신의 부모가 이 처음 바이올린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이 바이올린의 소리만을 듣게 하고 그 유려한 바이올린을 아이 손에 막 닿을 듯 말 듯한 선반 위에 올려두고 이렇게 바라만 보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그 음악이 이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감화시켰을 때, 그 이끌림이 충분하게 차올랐을 때 아이가 먼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 음악은 어떤 악기로 연주한 거야? 바로 저 바이올린이란 악기의 소리야. 여러분, 그리고도요 한동안, 오랜 시간 동안 부모가 이 아이에게 악기를 주거나 연습을 시키려고 달려들지 않았어요. 한참을 계속해서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그 선반에 악기를 올려두고요 계속해서 바라만 보게 했습니다. 그 악기에 완전히 매료될 때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성취는 은혜가 아니고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성숙과 성장에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공하는 근성을 배우지 못한 채 쉬운 성취 안에서 안주하면서 인생을 배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 빠른 문제 해결은 그 사람을 위한 일과 아무 상관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넘기실 그 여리고 성을 돌면서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곱씹고 확인하고 그 깊이를 확장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면 돌수록 그 마음 안에는 뜨거운 열망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성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갈망이 쌓이면요 성벽 위에 비웃음과 조롱과 지탄을 견딜 힘이 생겨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득 채워진 강한 갈망과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의지가 자라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방법,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의 시선을 받습니다. 무모하다고,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우리의 삶을 향해 지탄 섞인 조소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무엇으로 그것을 이기시겠어요? 그럼 무엇으로 그것을 이기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진 갈망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한 열망, 그 꿈과 간절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그것으로 견디고 이기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망이 쌓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돌고 말씀으로 돌면서 그 갈망과 거룩한 의지를 자라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십시오. 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자 양꿀 나팔 일곱 개를 든 제사장 일곱 명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호위대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진을 잘 보세요. 이 행진은요, 군사 행진이 아니라 예배의 행진입니다. 행렬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고 지금 이 언약궤를 모시는 모습으로 행렬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팔을 불되, 자 여러분 어떤 나팔을 불라고 하시죠? 양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두 가지 종류의 나팔이 있었어요. 하나는 은나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양각 나팔이에요. 뭐 같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은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신호로 작전을 수행할 때 사용하고요. 이 양각 나팔은 왕의 입성을 알리는 나팔절이나 희년과 같은 어떤 절기들을 알릴 때 씁니다. 거룩한 성회로 소집하거나 제의적인 차원의 예배 때 사용되게 되었어요. 저희 지난번 이 특별 예배 때와 이 수련회 때 이 양각 나팔, 이 쇼파르를 연주하는 형제님을 보셨을 텐데요. 이 특별 예배를 섬기고 나서 혈관에 이 혀에 혈관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게 한번 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이게 정말 불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이 짧은 양각 나팔을 사왔는데요. 제가 가끔씩 그거 열심히 불다가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만 빠지고 소리는 안 나요. 뭐 그렇다고 어떤 정확한 음계가 나는 그런 나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 작전이 군사 작전이면 여러분 뭘 부는 게 맞아요? 은나팔을 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전쟁으로 부르고 소집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전쟁 모두가 아니라 예배 모두인 거예요. 그들 앞에 당면한 문제를 무엇으로 이기는 자들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무엇으로 이겨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이 예배자적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아실현,
자기 능력 개발,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스펙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설사 어떤 성공을 이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선 자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진 영혼,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영광과 존재 가치 안에서 자신을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 그분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엎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확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쉽게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발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의 인격은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능력은 더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견디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기를 생명보다 귀히 여기셔야만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임재를 누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견고한 진을 회파하세요. 바로 그 예배의 힘으로 이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이기세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숫자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일곱 개의 양뿔나팔, 일곱 명의 제사장, 제7일 일곱 바퀴. 이 7이라는 히브리 숫자 쉐바는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이 7이라는 숫자로 끝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완성하셨어요. 노아 홍수 전에 7일 동안 동물들을 다 방주 안에 들이게 하셨어요. 절기도 다 7일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7년의 안식년,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희년이 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요. 엘리야가 비를 기다리면서 사환을 7번 거듭 다시 보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7년간 짓고 7일 동안 감사의 축제에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일곱 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계시록을 보면요, 7이라는 숫자가 도배가 돼 있어요. 7인, 7뿔, 일곱 교회, 일곱 개 등, 일곱 개 불, 다 7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조의 7로 시작해서 세상 끝날 하나님 심판의 7로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일곱 개의 양뿔을 든 일곱 명의 제사장이 7일간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도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행렬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모든 시작과 모든 성취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선언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예배의 영광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바라고 이 사실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는 오직 예배 안에서만 경험되는 영광이에요. 그럼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를 포기하시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예배가 뒷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마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이 되시고 처음과 완성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지난주 이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다뤄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사실 저는 이 장면에서 지금 이스라엘 이 군대가 아주 묵묵히 그 7일의 시간을 이어갔다는, 그 7일의 행진을 이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워요. 여러분 이들의 영적인 체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들은요 정말 불평과 원망과 이 불만이 체질화된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한 가지 군령을 더 내리게 되죠.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것도 내지 말라. 곧 침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말은 파괴력도 갖습니다. 말하는 대로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일반 원리로까지 이해가 되죠. 게다가 여러분 말이라는 것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말은요 생각을 확고하게 하는 작용을 해요. 반드시 생각에 작용합니다. 생각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과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말로 발화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힘을 갖게 됩니다.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말 안에서 생각이 갇혀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제한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입 다물라. 그 입을 다물게 하세요. 왜요? 이 백성들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겠어요?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비관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이 조급해하고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입술의 언어도 창조의 능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지만 사단은 말로 우리를 무너뜨려요. 사단은 언제나 말로 틈타고 말 속에 덫을 놓고 말로 낙담시키고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믿음의 공동체를 의심과 두려움과 불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명하는 것이죠. 이 침묵은 인내의 침묵, 믿음의 침묵, 기다림의 침묵인 거예요.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요, 사가랴가,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노인이었던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불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가 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될 때까지.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다 이루어질 내 만들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말은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원망과 불평의 그 말에 입을 닫아버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말이에요. 그렇다면 침묵하세요. 모든 불신과 의심,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세요. 믿음이 거의 결여된 그 말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침묵을 통해서 마음의 불신앙의 불씨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매우 중요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필요한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16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7일째 되는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있을 때요,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자 함성을 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때로 침묵하고 때로는 외쳐야 해요. 우리 안에 불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는 외쳐야 하는 것이죠. 불신의 소리는 침묵으로 제어하고 확신에 대해서는 함성으로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동의하세요? 거의 10년 전이 훨씬 지난 일인 것 같아요. 이 서빙고에 당시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대피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우리 오늘 화재 대피 훈련합니다 라고 하면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비상구가 어느 정도 몰리게 되는지 또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재현을 하고 파악하기 위해서요, 이 예배가 딱 마치자마자 목사님께서 막 달려 올라오셔서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지르기로 하신 거예요. 성도들은 엄청 놀라겠죠. 성도들은 물론 많이 놀라기는 하겠지만 그래야지 실제 이 비상구들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동선의 잼이 어떻게 걸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이 당시 수석 목사님이셨던 박 목사님께서 막 뛰어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 딱 서셔서 불이야 하신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움직인 거예요. 아니, 불이 났다는데 아무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정말 다급하게 불이야 외쳐야 하는데 불이야 라고 하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웃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아니, 뭐 연기자가 아니고서야 강력한 믿음 위에서 불이야 라고 외쳐야 하는데, 아니,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확신이 있어야 외치는 게 되는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외침이 안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불이야를 외칠 수 있어요? 눈에 불이 보여야 외치죠. 위험을 직시해야죠. 안 그러면요 외침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외쳤을 때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것을 정말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말이죠. 마치 눈앞에서 곧 그 성이 무너질 것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이는 이런 함성의 외침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 비웃음을 받으면서 돌았는데 마지막에도 이 말도 안 된 황당한 방법으로 그 견고한 성을 향해 외친다고 외침이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준비된 거예요. 그들은 침묵 속에서 열망을 배웠고 순종을 배우고 믿음을 준비시켰습니다. 톰 폴슨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 그것은 이 전쟁의 진짜 적은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몸의 힘을 집중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간단히 여리고를 없애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싸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난공불락의 거대한 상황과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건강, 취업, 결혼, 관계, 재정, 과거의 상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로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리고 정복은요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정복할 때 끝납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평안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순전해질 때 여러분의 여리고는 점령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과 지침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를 믿음과 순종으로 정복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의 승리는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도록 그렇게 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인생의 그 허다한 문제들을 하나님 손에 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교만과 불신앙의 의심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괴롭혔던 두려움과 분노와 열등감과 정죄가 모든 낙심과 슬픔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를 누리세요. 믿음의 침묵과 믿음의 선포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이토록 지나온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도 변화가 없었는데 과연 나의 인생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그 일을 여러분 손에 넘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7일의 과정을 순종과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여러분의 능력과 자원과 가능성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이기는 싸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함락된 여리고를 손에 붙이시고 이로 말미암아 영적인, 연쇄적인, 계속적인 승리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고질적인 내 영혼의 문제를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과 순종 안에서 내 자신의 불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는 외치며 선언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가운데 주님 영광의 보좌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운 승리의 포문을 여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Yeah.
그것은 정말 외적인 환경에 나의 외부 세계의 문제일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의 조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의 여리고네 믿음의 선포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 전쟁 없이도 그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요단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침묵의 7일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에 순복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악을 이루는 시간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질 시간, 내 자신의 연약한 두려움, 조급함, 슬픔과 우울과 낙심,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을 주목하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하심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내면 세계에 모든 결코 우리가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인생의 한계와 두려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 주의 이름을 듣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주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행진은 믿음과 순종의 행진이었지만 여러분 그 비웃음과 조롱,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주님이요 그들 혼자 걷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두려운 그 길, 미련해 보이는 그 길, 주체되는 기다림의 인내의 현장 속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두려운 인생의 문제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높임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왕, 영원하신 왕, 주님의 거룩한 모자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무 소리를 내지 말고 아무 외침도 외치지 말고 그 성을 돌라고 하시죠. 여러분 불신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믿음과 순종이 쌓일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림에 여호수아가 했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너희는 함성을 치르라. 여러분 그 함성 소리와 함께 그 여리고는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양강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호수아의 외침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 문제를 그 절망
고통스러운 상황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라고 외칠 때, 그리고 제가 그 성을 향해,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를 향해 함성을 외치라고 할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면 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양강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는 너희에게 주셨으나 성권으로 주님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큰 함성을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외치라고 했을 때 그 외치다의 동사는요,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기쁨의 춤을 추며 그 언약궤를 향해 환호했다는 그 동사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이기이자 또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환호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의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의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물문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만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야 속 나를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권능과 권세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결코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뻐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화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주님 주신 약속 안에서 믿음의 외침, 믿음의 함성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7일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벽 위의 조롱과 아버지 우리를 지탄하고 어리석게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전략이 주어지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